안녕하세요. 리버사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무덤 이야기를 할게요. 두 손 꼭 잡고 함께 뭉친 인골이 발굴되자 뉴스 매체에서는 일제히 연인들의 합장묘라고 보도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요. 무덤의 주인공이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라는 것이 밝혀지자 연인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단지 수수께끼라고 보도가 바뀌어진 해프닝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북부 이태리 모데나에서 발견된 고고학 유적은 공동묘지입니다. 이곳에 묻힌 십수명의 인골 중에는 두 손을 꼭 잡고 함께 묻힌 인골 한 쌍이 있었습니다. 4세기에서 6세기 고대시대 말기에 해당하는 무덤입니다. 이 합정묘는 발견되자마자 모데나의 연인들이라고 해서 순식간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덤의 주인공이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둘 다 남자라는 것이 밝혀진 연구가 논문으로 발표되어서 다시 한번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사람 뼈를 가지고 성별을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생식기와 다른 2차 성징들은 모두 연조직인 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뼈만 남았을 경우 알기 어렵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크다면 뼈만 가지고 갈 수도 있죠. 몸집이 크면 뼈도 따라서 클 테니까요. 그런데 인간의 경우 여자와 남자의 몸집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크기로만 알 수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크지만 그건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자보다 큰 남자도 많지만 남자보다 큰 여자도 많습니다. 다른 집단끼리 모아놓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평균적으로 키가 큰 집단의 여자들은 그 집단의 남자들보다는 작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키가 작은 집단의 남자들보다는 더 클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세 이상의 미국인들의 신장 분포도입니다. 핑크색은 여자, 파란색은 남자입니다. 남자의 키가 평균적으로 여자의 키보다 큽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이란 뜻이죠. 많은 수의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키가 작습니다. 이렇듯 키를 가지고는 성별을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인간의 경우 머리와 어깨가 큰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 여자의 골반 모양이 바뀐 것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반 뼈가 남아있으면 성별을 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골반 뼈의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성별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골반 뼈만 있으면 95%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인간의 성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골반 뼈뿐만이 아니고 머리뼈에서도 가능은 합니다. 뒤통수, 여기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습니다. 눈썹뼈, 그리고 턱뼈를 보면 성별에 대해서 대략적인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5개의 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중에서 5에 속하면 분명히 남자고 1에 속하면 분명히 여자지만 많은 인골들은 이 사이 2, 3, 4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0입니다. 그 부분에 뼈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DNA를 검사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DNA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많고 특히 오염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번 모데나 인골 논문에서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성별을 검사했습니다. 이빨에 남아있는 에나멜의 성분 중 아멜Y는 남자에게만 있고 아멜X는 남녀 모두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데나의 연인들의 이빨을 조사했더니 둘 다 아멜Y가 검출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흥미진진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재밌는 것은 해석입니다. 남녀가 두 손을 잡고 함께 묻혔다고 했을 때에는 모두 주저없이 둘 사이는 연인들일 거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별명도 모데나의 연인들이라고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아닌 남자와 남자라는 것이 밝혀지자 고대 시대 로마 기독교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죄악시했기 때문에 연인은 아닐 것이라고 결론 짓고,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는 형제, 사촌 혹은 전쟁에서 함께 죽은 전우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만 무덤 주인공의 관계는 풀 수 없는 미스터리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